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는 자 안에도 믿는 방법이 뭐예요? 다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사람이 있고 자기 식대로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즉 조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낮은 내가 높으신 분을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낮은 내 발을 씻겨드린단 말이냐.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생각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선택을 선택.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고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탁 때린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이제 변해서 아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드디어 자기 발을 씻어달라고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뭐예요?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그려보겠지만은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가르쳐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형성시킨다? 믿음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이미 결제가 났다.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악령은 사단의 영은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속여서 결국 믿음을 파괴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다시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까? 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무엇의 사람이 되어요?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교단의 가르침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그런 이제 선생들을 뭐에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의심하도록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내가 좀더 착해져야지.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성품이 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착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정도로 자격을 갖춰져야지. 이런 의심의 사람이 그래서 염소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염소는 본성상 주인을 그렇게 믿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는 안 길러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양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을 철저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염소는 주인이라도 수틀리면 뭐예요? 버들러. 양들은 목자한테 절대로 달려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할때 성령을 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고 있어서 믿음의 양이 되든지, 악령을 선택해서 조건적 사랑의 배움을 자꾸 받아서 결국은 의심의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염소가 되든지. 그래서 내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는 이미 내가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뭐예요? 살아온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검증해가지고 재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양들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은 이 오른편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오른편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양들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 뭐예요? 우편에 서신다. 보좌 우편에 서신다는 말에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승리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승리자. 누구와의 싸움에서? 그렇죠. 악령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살펴봐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 뭐요? 제가 왜 성경을 바꿔서 다시 검정해봤는지 아십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이래서 다른 성경을 본 받을 자가 아니죠. 양들은 이미 복을 뭐요? 받은 자들이지. 결제가 끝났다니까요. 도장 쳤다니까요. 응?
그렇죠. 예. 사실 가장 첫째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탁 저는 느껴요. 내가. 아, 이건 여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번역이고 최근 번역을 딱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복을 뭐요?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받은 자들이란 말이 그런 번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복 받을 그러면 결국은 무선적이 되어버려요. 조건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다 신학 박사들인데 신학 박사들도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복 받을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생명을 받은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 복은 생명이니까. 아,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뭐요? 이어받아라. 이어받으라 뭐 상속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시리라. 참 착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그네 됐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아, 다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양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 한 일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결제가 끝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 뭐 예수님 아픈 데 가서 위로를 해줬고 예수님이 뭐 가면 가본 일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자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병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요?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가장,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꽤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그 당시에도 없어요. 너희들 중에 가장 별 볼 일 뭐예요? 작은 자는 별 볼 일 없는 가장 인정을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렸다든가 중풍에 걸렸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이런 심각한 중풍병, 이러한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녀. 어디 창녀? 심지어는 사마리아 창녀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손수 직접 찾아가셨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녀들, 전과자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예. 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너희들 같은 연놈들은 절대로 희망이 뭐요? 없다. 하나님은 너희 같은 것들은 아예 뭐요? 이미 잘라버린 지 옛날이다. 너희들은 천국 꿈도 꾸지 뭐요? 말라. 라고 가르쳤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고 배고파 했던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왜?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근거로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대한 미련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렇게 자기들도 그게 맞다고 뭐예요?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필요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조건적 사랑에서는 아예 뭐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들이 바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에만 그들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형제들 중에 그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그 말. 그래서 그리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출석도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돈 내고 뭐 그럴 필요도 뭐요? 없다. 너희들은 이미 뭐요? 잘린 놈들이니까 너희들은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제 지옥이나 가라.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가장 뭐예요? 컸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미 결제가 뭐예요? 끝났다고 믿음을 가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의 구원은 뭐예요? 결제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배고파했고 가장 뭐예요? 갈증을 느끼게 했고 가장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가장 심했는데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 생명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갈증과 예수님의 배고픔이 그렇죠. 예수님의 고통이 확 풀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때 이제 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 받은 자들아, 자, 양들은 뭐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들은 결국 생명, 곧 영생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복을 받아들인 자. 왼편에는 너희 뭐 받은 자? 저주 받은 자들아. 저주는 어떻게 된 사람이 저주 받은 자들이에요? 자, 복을 받은 자들은 뭐 받은 자들? 생명을 받은 자. 저주 받은 자는 뭘 받은 자예요? 예? 사망을 받은 자들. 즉,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요 저주한다고 성경을 읽지 뭐요 그런 식으로 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생명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조건적 사랑이라고 선택했다. 결국 그 선택은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을 받지 않고 저주, 사망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렇게 돼야 내가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죽일 놈들이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저주 받은 내게서 뭐요?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뭐요?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나 이거 보고 또, 박사님, 여기 지옥 있네요. 자, 영원한 불. 여러분, 성경에 영원한 불이란 말. 영원한 불, 그러니까 영원히 타고 있는 불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 이 우주 어느 곳에 불이 뭐예요? 타는데 영원히 타고 있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만 있다면 사실 지옥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사단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쏘는 화살이 무슨 화살? 불화살. 그러니까 불은 누가 가지고 장난하는 게 불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장난하는 게 불화살. 예,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라? 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무엇을 쓰고? 아, 내가 너희들에게 씌워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에도 신분을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쫄병들이 썼던 투구하고, 예? 장군들이 썼던 투구하고, 임금이 쓴 투구하고 다 달라요, 달라요. 이 투구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씌워준 그 투구. 투구. 영원 불속. 자, 이 영원한 불이, 불이 뭔지. 이 불이 영원히 안 꺼지고 타는 곳이 있는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썼는가. 자, 여기 이제 영원한 불에 대해서 좀 보면.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와 또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뭐가?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 국가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어요. 그 소돔 고모라는 못에 타서 없어졌습니까? 예. 네. 불타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불태웠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를 태워 없애버린 불을 여기서는 무슨 불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옛날에 소돔 고모라가 있던 자리에 아직도 그불이 타고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원한 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영원히 타고 있는 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돔 고모라를 뭐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영원히 없애버린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을 불에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뭐요 태워 없앴냐에 갖다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이란. 우리가 볼 때, 영원히 탈것 같은 불이 있잖아, 불덩어리가. 뭐요? 태양이죠.
태양이 영원히 타게 돼 있습니까? 태양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탑디다. 그리고 아직도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타고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뭐예요? 탈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돼? 영원히 되죠. 그러나 사실 태양이 영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태양도 다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천체 물리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에게 다 뭐가 있어요? 수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이라고 해서 불 자체가 영원히 뭐예요? 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이 사단과 악령들과 이 뭐예요? 악령들의 조건적 가르침을 선택하여 염소가 되어 버린 그들을 완전히 없어지도록 태우는 불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불이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다른 곳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라. 다시 한번 검정을 해봐요. 여기서 저주를 받은 것도 결국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염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떠난 자들. 떠난 것도 자기들이 떠난 겁니다. 자꾸 나를 떠나 그럴 때, 야, 가, 너희들은 가. 이제 이렇게 떠나 보낸다고 생각하지를 뭐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들어가라도 이걸 밀어넣는 게 아니고, 결국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요? 타서 재가 돼서 뭐요? 없어진다. 멸망된다. 그래서 멸망으로 뭐요? 너희들은 이미 사망을 선택, 나를 떠나서, 너희들 선택으로 나를 떠나서 사망을, 생명을 거부하고 뭐요?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가, 안 들어가라는 놈을 셀에 밀어넣는 것이 뭐요?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뭐요? 그 멸망 속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 허락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고였더라? 눈물이 고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놈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 새끼들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게 조건적으로 읽는 거죠. 이들은 없어져야 싸, 이 새끼들. 절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특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투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뭐요?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쭉 이제 같은 말을 정반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염소들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실 때,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보고 공양하지 뭐요? 아니합니까? 우리가 다 잘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댕겼고, 돈도 뭐요? 착실히 십일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냈고, 그리고 교인들도 잘 돌보고, 그랬는데요. 뭐, 누굴 도와줬냐고 이름 대라 그러면 제가 이름 댈수 있습니다. 제 수첩에 뭐요? 다 써놨거든요. 언제는 누구 집에 가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했다고요. 염소들이 그 말을 할 때는 자기들은 다 했다고 우길 때는 그 무슨 뜻입니까? 자, 그렇죠. 조건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착한 일을 한 증거가 있다. 우리 언제 그런 거안 합니까? 했다고요. 그럴 때그 염소들이 우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우리는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요. 그 자격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자격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요? 자격 심사를 하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고 항상 내가 과연 천국에 갈 만큼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고 뭐요? 의심하고 있는 염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렇죠. 이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천국 가기 힘드네. 참, 이거 뭐, 주위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야, 이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것도 뭐 어떤 사람? 제일 뭐요? 예, 못 사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뵙고, 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요? 의심의 사람, 염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뭐요? 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양이냐, 염소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잘못되면 양들 사람까지도 뭐요? 염소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나쁜 교리가 있다. 그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개신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들의 선택이 있을 수 뭐예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있긴 있습니다. 참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무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결국은 인간이 저 구원을 받아들인 인간 아무리 결제가 끝났더라도 내가 이건 아니야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다시 사단에게 뭐예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을 누구에게 내어줘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끝까지 강제를 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그 인간이 아이고 나 실수, 나는 뭐예요? 조건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글로 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못 가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혹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막사라도 뭐예요?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될수 있어요. 왜? 내가 갈락해도 뭐예요? 하나님 손아귀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아니죠. 왜? 그게 강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숨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영생, 이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만, 만약 내가 엉뚱하게 악령적으로 조건적인 상태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막을 수 없다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옳다는 사실을 무엇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에? 아담과 이브가 사단 쪽으로 갔어 안 갔어? 왜 아담과 이브는 영생 다 뭐요? 가진 사람이요. 그러다가 사단이 꼬시니까 사단적으로 뭐요? 가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사단적으로 갈라갈 때 그걸 못 가게 한다는 가르침은 성경하고 마치가 뭐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사이에 자꾸 그렇게 되면 은연중에 우리는 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유선택권을 인정하시지 뭐예요? 아는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유전자에 쩔어 있던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좀 위험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결제를 끝내놓으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나를 뭐요, 공동상속자로 이미 만들어 뭐요, 주셨고, 또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뭐요? 받았다. 네. 네. 하나님께서 여기 도장 찍어 주셨다. 이제 그거를 의심하면서 자, 이 사람 이 염소들이 하는 말처럼 야, 구원받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돈 좀 써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더 낫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가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자,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저기 보면 믿음이 뭐예요?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연약한 저들을 뭐예요?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결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제 끝났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돼지고기를 먹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돼지고기도 먹을 만한, 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돼지고기 절대 못 먹고, 뭐요? 철저히 채소만 먹는다. 왜? 고기 한 점 먹었다가는 뭐예요? 혼날 테니까. 그게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결국 아직도 하나님이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약해서 그렇다.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서 쭉 끝에 가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자, 나는 이제 고기 한 점이라도 입에 넣었다가는 구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0% 철저히 나는 풀만 먹는다. 그거는 결국 믿음으로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식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그렇죠? 의심으로 먹는 거지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그 상황에 따라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더 유익하다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뭐예요? 믿음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 되었다? 아, 정죄되었다. 정죄되었다. 자,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고기 안 먹는데 정죄되었다네. 고기를 안 먹었으면 정죄될 게 없잖아요. 근데 고기도 안 먹었는데, 이 사람, 이 의심하는 자는 철저히 뭐요? 굴만 먹었는데. 그 사람은 정죄됐대. 그래서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대로 한다면 정죄될 일이 없어요. 죄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제가 그 초기 때, 제가 교회 막 들어와서 시작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옆에서 불고기를 구워 먹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거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안 먹고, 아. 내가 잘 참았다, 인내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재미있어 없어요. 하나, 철저히 하나님 조건적이었죠. 이러다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래요? 이거는 고문생활이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 그러면. 고기도 안 먹었는데 정죄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죄되었나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뭐요? 정죄되었다. 그 정죄된 근거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정죄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의심한 것으로 정죄되었다. 먹은 것으로 정죄된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정죄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겉으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길 가는 처녀들을 보고 네 마음 속에 뭐 음심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뭐예요? 정죄되었다. 행동으로는 바른 표현이 없어. 그거 얘기하고 자. 정죄되었나니 그 정죄된 이유가 여기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정죄된 이유는 무엇으로 뭐요? 믿음으로조차 한 것이 아니다. 네가 풀만 먹고 고기 한 점도 안 먹고 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요? 의심 때문에 혹시 내가 고기 먹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짤것 같아서. 안 먹었다면 그 자체가 그 믿음 믿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금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자. 진짜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뭐예요?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을 안 지켰다가는 절대 구원받지 뭐예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 예배를 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토요일 날 외가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날짜는 토요일을 잘 잡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켰다고 볼수 있으나, 그 지킨 이유가 무엇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거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자, 여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요? 죄니라. 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나는 고기 한 점도 안 먹었다든가, 나는 절대로 토요일에 일 뭐요? 안 하고 잘 지켰다든가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죄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먹고 안 먹고 무슨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성령이다. 성령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형성되는 믿음이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4대 독자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 아빠는 이 독자가 너무너무 귀해. 근데 이 독자가 너무너무 착해. 놀라울 정도로 착해. 근데 하루는 아빠가 퇴근을 해서 집에 오니까 얘가 6살 먹은 놈이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펄펄 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보고 부친님, 아빠도 아니고 뭐요? 친애하는 부친님, 존경하옵는 부친님,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사옵나이까? 혹시 피곤하시지 않으시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실 수? 이 싸움 나이다. 피곤하시면 관두셔도 무방하옵나이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 안 착해? 이렇게 착한 놈은 사실상 아빠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피곤할 텐데, 이 피곤할 때 나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면 아빠가 짜증을 낼수 있군. 이 아빠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뭐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놈이니까 그 놈이 바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공손하고 그러면 어떤 놈이 아빠에게는 좋은 놈입니까? 아빠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는 놈입니다. 그럼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그럴 때 아빠는 뭐라 그래요? 그럼 그거는
아빠에게 아들이 좀 짜증을 내더라도 아빠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그 4대 독자가 그 아빠를 믿어주는 것이 효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예의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야.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유치와 극치는 뭐예요?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극치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치해질 수도 뭐예요? 있는 관계다. 멋진 하나님.